everyone. 안녕하세요. Junior Times Hot Issue의 정나리 선생입니다. 자, 우리가 최근에 아주 큰 그 세일 기간을 맞이해서 뭐 Black Friday니 무슨 뭐 데이니 이런 게 있는데요. 중국의 새로운 연휴 Singles Day에서 Shopping Holiday reaches new heights. 새로운 최고의 분기점을 찍었다는 소식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ingles Day in China, a new holiday encouraged by the Alibaba company to boost sales, made $25 billion on November 11th. 자,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그 할인, 뭐 연휴 기간 이런 게 있는데요. 중국에 이제 유명한 알리바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 측에서 이제 장려하고 밀고 있는, 쉽게 얘기하면 새로운 어떤 판매, 뭐 할인, 연휴가 되겠습니다. 일명 중국의 싱글스데이인데요. 자, 이게 이제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서 알리바바 회사에서 어떻게 보면 도입, 뭐, 이렇게 장려하고 있는 건데, 11월 11일에 자그마치 250억 달러의 판매고를 올렸다고 하네요. The holidays quickly seen amazing growth with more than $8 billion in additional revenue from last year's total sales. 작년의 총 수입, 그죠? 판매고로부터 온 추가적인 수입에서 80억 달러가 넘는 돈과 함께 아주 어마어마한 놀라운 성장세를 이제 보고 있습니다. Although the American shopping holidays of Cyber Monday and Black Friday have consistently made large sums of money for major companies, this year's Singles Day beat the profits of both holidays combined. 자, 우리가 11월 이쯤에 할인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Black Friday or 뭐 Cyber Monday 이런 것들인데요. 자, 이런 미국의 정말 쇼핑 천국인 날로 알고 있는 그런 Cyber Monday, Black Friday도 뭐 꾸준히 주요 업체들에게 있어서 엄청난 그 많은 돈을 갖다 벌어주는 그런 통로, 그죠? 큰 수익을 올리고 우리 입장에선 또 저렴하게 그나마 더 살 수 있는 그러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중국이 또 규모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싱글스데이가 이 두 개의 할로데이를 합친 것의 이윤을 넘어서는 그런 어마어마한 판매고를 올린 것이죠. For those who work in business and sales, the products in trends to consumers like on Singles Day will help guide what they will sell in the coming years. 그래서 이제 업체, 어떤 사업하는 분들이나 판매, 그죠? 그리고 영업하는 쪽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자, 이 Singles Day와 같은 날에 그 소비자들이 뭘 사고 어떻게 뭘 구입했고 했는지 이러한 제품과 트렌드들을 알게 되면 이것이 앞으로 다가올 시점에 내가 뭘 판매를 해야 되고 뭐에다가 타겟을 맞춰야 될지를 보여주는, 가이드해주는 역할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Singles Day is made into celebration with celebrity appearances and performances by many artists. 자, 이런 분위기를 이제 업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Singles Day는 아주 하나의 축하 행사가 되었는데요. 유명 인사들이 출연을 하고 나오고 공연을 하고 많은 예술가들이 공연하고 이러면서 이제 그런 festive 무드를 만들어주는 거죠. This gives a shopping holiday a festive atmosphere. 바로 나왔네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통해서 이 쇼핑 어떤 천국의 연휴 이런 것때 아주 막 축제적인 그런 분위기를 갖다 더해주는 pre-orders the day before also contribute to sales. 그리고 이제 그 전에 미리 선 주문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추가를 해서요. 이게 또 판매에 일조를 했습니다. Delivery companies prepare for the increase in packages that will come as well. 물론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택배 회사들이 아주 이거에 또 같이 발맞춰 움직여야 되겠죠. 그래서 이 판매 택배 증가에 미리 발맞추어서 같이 합작을 해야지 바로 소비자들에게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겠죠. Over 1.5 billion packages will be needed to be shipped in the 6 days following the event. 이 행사 이후를 이제 이 행사 후에 6일 동안에 네. 15억 개의 택배가 그죠? 이 짐들이 이제 배송이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개수라고 할 수가 있겠죠. All in all, 자, 뭐 다 종합해 보면 어쨌든 it has become a major shopping event in China in the end, beyond.
중국에서 이제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 이런 것들을 다 뛰어넘는 아주 가장 주요한 쇼핑 행사 기간으로 자리를 잡았고요. 이제 중국까지 넘어서 중국을 넘어서 더 영향력을 미치 이미 수적으로나 금액적으로 굉장히 양이 엄청나기 때문이죠. 그 여파가 대단하겠죠. Okay, that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time. Bye bye.